배터리 셀과 프로토타입 자동차 개발 회사인 독일의 나노플로우셀 네노플로셀은 다음 달 스위스에서 개최하는 2017 제네바 모터쇼에서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인 퀀트켄트 48V 컨셉트카를 공개한다. 퀀트 48V의 드라이브 트레인은 4개의 전기 모터가 4개의 바퀴를 각각 구동하는 방식이다. 퀀트 48V는 별도의 탱크에 저장한 두 종류의 이온화된 유차량 전화와 음전화를 이용해 전기를 만든다. 생성된 전기는 직렬로 배치된 6개의 셀에 저장되며 전해질로 소개된 하이온과 야연은 독성과 인화성이 없는 친환경 소재다. 퀀트 48V는 4바퀴의 동력을 전달해 최고 760마력 상당의 성능을 발휘한다. 전해질을 한 번 충전하면 최대 600마일 약 966km를 충전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나노플로우셀은 지난 2015년 1000마력이 넘는 퀀트 F를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양산화되고 있지 않아 퀀트 48V 역시 양산까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